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아하. 강남스타. 자, 저기 가는데. 어머나 우리 상진이 형 봐. 어머나 우리 상진이 형 봐. 가장 효과가 있는 한 곡은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강남스타일? 예. 전문가가 선정한 두 곡의 실험곡. 이게 이제 음악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첫 번째 곡은 130bpm인 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두 번째 곡은 BPM 130하고 180하고 비교를 하자. 180bpm인 클론의 도시탈출. 각 130, 180bpm인 두 곡의 음악을 들으며 실험남의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등 기초 체력 검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130bpm인 강남스타일을 들었을 때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향상. 근력평가에선 6.8N. 운동 중 산소 섭취량 또한 더 높은 결과로 확인. 이 같은 효과는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나타나는 심장의 비트수인 130에 근접한 음악에서 가장 심장이 동일시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육의 수축 역시도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서 모두 좋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